안녕하세요. 전 그레이스예요. 오늘은 제가 인도에 대해 알려드릴 그래서 건데요. 네, 오늘은 제가 인도의 어린이날을 소개해드릴 거예요. 짜잔! 인도의 어린이날. 림이라고 물론 잘못 썼어요. 미니날, 이 선물 받죠. 어린이날에는 11월 14일이 인도의 어린이날이에요. 어린이날이라고 말하고 있죠? 첫 번째로 얘가 엄마가 인형 사줬다. 어린이날. 인도의 어린이날은 11월 14일. 한국 어린이날은 5월 5일. 5월 5일 맞죠, 여러분? 원래 어린이들은 어린이날에 선물을 받죠. 선물은 짜잔! 여기 아이가 선물 받은 거 보이세요? 엄마가 인형 사줬다. 여기 인형 하고 남자아이를 그리려다가 얘랑 얘는 남자아이로 그리려고 했다가 모르고 치마를 그려버린 거예요. 아무 생각 없이. 그래가지고 제가 빠밤 빠밤 여자로 다 그렸어요. 얘가 어린이였다가 이렇게, 그랬다가 이렇게 되고,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. 하하. 네, 인도의 어린이날은 저도 오늘 처음 왔어요. 어린이날이라서 학교는 가지만 학교에서 공부를 안 했어요. 공부를 안 했어요. 그래서 좋았어요. 공부를 안 했어요. 그래서 좋았어요. 공부를 안 했어요. 그래서 좋았어요.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하면 아주 좋은 어린이날을 보내세요. 아니, 인도에 있는 어린이들, 좋은 어린이날을 보내세요. 근데 어린이, 리미날, 리미날이 있나 봐요. 이걸 보시고, 리미날이 있는 게 아니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어린이날이에요. 여기 제가 잘못했어요. 이거 제가 대충대충 그림이었고요. 대충대충 그림이었고요. 이건 아주 아슬아슬하게 남자로 변신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. 봐봐요. 여기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? 여기 이렇게 얼굴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. 그 다음에는 손을 그리고 긴팔로 그리고 이 정도밖에 짧게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제가 이 정도 이만큼 짧 길게 해버린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거 잘릴 순 없나 하고 이렇게 딱 했는데요. 그 다음에 이 발이 여기까지 올렸는데요. 와, 망했다.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치마로 바꿔서 이렇게 응급처치를 한 예요. 네, 이건 제가 대충 그린 그림이었어요. 다음번엔 더제 예쁜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. 그럼 안녕. 안녕.